장관님 혹시 에어 디바이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. 고성능 공기청정 시스템을 갖춘 실내에서 미세먼지 등의 인공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계층과 생계 때문에 유독성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에 온몸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계층을 나눠서 빗대고 한 얘기입니다. 요즘 뭐 여기에서 워터 디바이드다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제는 청정 공기가 희귀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그 지난 2월 기준으로 학교의 공기 정화 장치 설치 비율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74%, 중학교는 26.7%, 고등학교는 26.3%고 학교마다 조금 설치 비율이 변동이 있더라고요. 도대체 공기청정기의 설치의 우선순위는 뭡니까? 저희가 원래 유치원, 특수학교, 초등학교 일반 교실을 먼저 그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고요. 중고등학교는 이제 그 순차적으로 다음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오늘 설치 의무를 법을 통과하셨는데 교육부가 갖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도시에 있는 학교들 다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? 이게 기계식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. 방학 중에 공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. 그런데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 방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예산이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한 2,300억 정도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미세먼지 추경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건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? 저희가 2,300억 중에 1,300억 원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예산이고요. 1,000억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급하고 또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으니까 제일 급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기청정기를 드리는 건데 정부 예산도 좋지만 일단 제가 교육부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 교육청마다 좀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 건지 지자체마다 지금 5만 가지 현금 살포하고 계시는데 아니 사람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런 것보다 이런 것 좀 우선순위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작년에 장관님 취임하실 때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앞당기셨는데 늦었지만 그거보다 올해 이런 공기청정기 먼저 좀 설치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